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 저는 앙코르와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씨엠립에 살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불가사의한 매력이 있는 고대 사원뿐만 아니라 멋진 골프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씨엠립에는 총 3개의 골프장이 있는데요. 한국 부영그룹이 운영 중인 부영골프장, 유명 호텔인 소피텔에서 운영 중인 포키트라 골프장, 그리고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앙코르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는 에피소드 27편에서 다룬 앙코르 골프장 전반으로 이어 후반을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았으니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 첫 번째 홀인 10번 홀로 가보실까요? 10번 홀은 왼쪽으로 약간 휘어진 부메랑 모습을 취하고 있는 긴 파4 홀인데요. 정면 중앙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를 넘어 왼편에 있는 페널티 어리를 주의하여 티샷을 보내놓으면 세컨샷으로 온그린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홀도 만만치 않은 홀인데요. 장사자들은 페널티 어리어를 가로질러 원온을 노려볼 수 있는 도전적인 파4 홀이기도 합니다. 페어웨이로 티샷을 보내놓더라도 그린 오른편에 그린사이드 벙커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며 세컨샷을 하여야겠습니다. 12번째 홀은 후반 첫번째 파3 홀인데요. 그린 왼편으로 페널티 어리어가 도사리고 있으니 클럽 선택을 잘하여 정교한 티샷을 해야 합니다. 13번째 홀은 엄청난 벙커들이 도사리고 있는 S자 형태의 파5 홀인데요. 앙코르 골프장의 핸디캡 1번 홀로 페어웨이 좌우로 벙커들이 번갈아가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티샷과 세컨샷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14번째 홀은 아주 긴 파4 홀인데요. 홀 옆에 그늘집도 있으니 잠시 쉬며 간단한 먹거리와 음료도 즐길 수 있겠습니다. 티샷은 무난하지만 세컨샷에 욕심을 낸다면 쉽지 않은 홀이 될 수 있으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5번째 홀은 파4 홀로 좁은 페어웨이를 가진 왼쪽으로 약간 휘어진 부메랑 형태의 코스입니다. 왼편에 배치된 페널티 어리를 조심하여 티샷시 페어웨이 중앙에 볼을 보내놓으면 세컨샷으로 은그린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16번째 홀은 마지막 파5 홀입니다. 14번 홀과 그늘집을 공유하고 있고요. 이 홀은 핸디캡 3번 홀인 만큼 상당히 주의를 요하며 플레이하는 코스입니다. 왼편에 있는 페널티 에어리어 가까이 볼을 보내놓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물에 빠지지 않게 안전하게 플레이해야 하고요. 그린 오른편 벙커도 주의해야겠습니다. 17번째 홀은 파3 홀인데요. 홀인원 상품으로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 왕복권을 주네요. 홀인원 한번 해볼까요? 꿈만 야무집니다. 오른쪽 페널티 어리에나 빠지지 않아야겠습니다. 마지막 홀까지 왔네요. 18번째 홀은 파4 홀로 약간 왼쪽으로 휘어진 부메랑 코스입니다. 이 홀은 왼편에 있는 페널티 어리를 조심하며 플레이하여야 하는 홀입니다. 생각대로 플레이하면 프로인데 스코어가 100돌입니다. 점수 신경쓰지 마시고 플레이 끝나면 시원한 맥주와 이 골프장의 시그니처 메뉴인 버거 어떠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